소유 한 잔에 기분 좋게 놈들. 아, 네, 제가 또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키게 됐습니다. 제가 조만간 킨다고 했었는데, 아, 요즘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겉에 보여지는 스케줄이 없어 보여서 안 바쁘다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계속 꾸준히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영상통화 팬사인회가 끝나고 들어왔는데 잠깐 시간이 남아서 그러면은 따뜻한 우유 한잔 하면 되겠다 하고 했어요. 네, 여기가 혹시 누구 방인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 이거 원래 이 노래 아닌가? 뭐였지? 노래가? 안 되나요? 아, 안 되나요구나. 네, 아시나요라는 노래도 있는데, 아, 여기는 바로 호방입니다. 호방 호시방. 그래서 오늘 한번 호시랑 같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할 생각입니다. 당신이 이제 들어오세요. 네. 오, 정한이의 따뜻한 우유 한 잔 해 지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세요. 오, 고마워요. 오, 정한이의 따뜻한. 여러분, 호방이 방 어때요? 이 방이 제 방입니다. 네, 호랑이 방 되게 커요. 좋아요. 여러분, 호방이 방 어때요? 이 방이 제 방입니다. 아, 이건 따뜻한, 이건 우유가 아니죠. 이거는 비타민인데 이제 그냥 마시려고요. 아~ 네, 일단 다 같이 Cheers. Cheers. 비타 500. Yeah. 좋네요. 우리 이제 무슨 얘기 해볼까요? 점선. 우리 이제 무슨 얘기 해볼까요? 아, 일단 제가 V앱을 키면 새콤정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혹시 새콤정한 같이 봤잖아요. 새콤정한 알죠? 그렇죠. 여기가 호시 방의 옷 컬렉션들. 아, 그렇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어때? 필터를 좀 바꿔볼까? 저 필터를 바꿀 수가 있나 지금? 이건 뭘로 바꿔야 되나? 버논이가 이제 색깔을 안 입으니까 이제 호시가 색깔을 입는데, 버논이가 요즘 되게 좀 약간 무채색 됐잖아. 스탠다드하게 입고 싶다고. 제가 좀, 아니 아깝게 됐다. 요게 좀 특별해요. 그쵸, 이거 완전 정신없지. 일단 그냥 새콤정한 말이죠. 아니, 그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 전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바야흐로 옛날에 몇 년 전일까요? 7년 전. 7년 전 이제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모니터를 한다고 카메라를 세워놨었어요. 연습할 때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그때는 카메라가 참 신기할 나이죠. 이제 애들, 그 여자인 친구들이 소개를 하자고 뭐 그럼 차례대로 하자는 거야.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진짜 그런 거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뭐 짱상콤 어두고 짱상콤 두고 한 다음에 이제 저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 아니야, 나 이거 진짜 못해, 아니야 하는데 이게 계속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콤정하니까 뭔가 했는데 그게 앞에 거 다 잘리고 그렇게만 나오니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뭐 그랬습니다. 아,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블루투스가 안 되잖아. 아, 호시 핸드폰으로 되는데 지금 호시 핸드폰 이거 하고 있어. 제 핸드폰이에요. 제가 호시방에 드림캐쳐 사줬어요. 호시 좋은 꿈 꾸라고. 아, 나 눈 진짜 조그맣다. 우리 그 오늘 그거나 해볼까? 메이크업 지우는 영상 찍게, V앱? 아, 그래? 어떻게 해? 해봐 말아. 아, 나 사실 뭐 지금 상태에서 지워도 똑같아가지고. 나도 눈이. 여러분 뭐 할래요? 호시가 일본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뭐야? 아, 뭐야 이거? 뭐 써놓은 거? 어디부터가 어디까지인데? 세븐틴이 토때 세븐틴이 토때 토크베츠나 교크
가 지금 의 스테이지です. 세븐틴에게 특별한 곡이 의미 있는 곡이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야따 해냈다. 기억 좋으시. 호시라시. 호시라시. 라시가 어 정한 라시 이러면 정한답다. 어. 호시라시 하면 호시답다. 그다음에 우타이타이토오모이마스. 뭐라고? 우타이타이토오모이마스. 우타이타이토오모이마스. 어 노래 부르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어. 좋은데. 아 한 소리 불러줘. 혹시 아까 전에 팬사인회 예뻤어를 계속 부르던데? 예뻤어! 아니 팬사인회 자꾸 예뻤어! 이거만 계속 아니 자꾸 그 팬분들이 어. 예뻤어를 그렇게 듣고 싶었나봐. 예뻤어 나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니까.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예뻤어를 계속 예뻤어 불러달라는데 진짜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치 예뻤어만 계속했던 거. 아 정말 다들 식사하셨나요? 아 그렇구나. 어 식사했어요? 뭐 먹었어요? 불족보 해먹었대. 배고프다 나도. 저희가 어제 둘이서 묵은지 돼지 아 묵은지 갈비찜을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아 맛있다가 아니라 우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한 입 먹을 때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었습니다. 그 진짜 TMI. 묵은지 그 갈비찜 먹을 때요. 와 정말 그 꼬다리라고 하나요? 아 그 김치 꼬다리. 저는 김치 꼬다리 안 먹거든요. 저는 그 머리를 이렇게 딱 잘라봤을 때 부드럽게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좀 확인해요. 묵은지가 묵은지가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아... 김치가 다가 아니고 그러네. 묵은지도 먹어봐야 되겠구나. 되게 네. 인형이 디테일한 게 네. 여기 그런 것까지. 근데 되게 귀엽네요 호랑이. 이거 호랑이가 되게 많아. 이거 돼지도 있거든요. 돼지 보여줬어요. 돼지, 아 꼬리는 꼬리. 꼬리는 좀 꼬리 꼬리. 아 얘는 너무 큰데. 얘가 이래봐도 의자입니다. 꼬리가. 꼬리가 의자예요. 네. 꼬리. 여기 동물 인형을 다 사나. 동물 아 제가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어. 햄스터 씨앗도 있잖아. 아 햄스터 씨앗도 있고. 어 그러게. 호시가 인형을 좋아하나 봐요. 인형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인형을 이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햄스터 이거고 이거는 개. 개.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물 받았어요 다. 생일 선물. 어. 그리고 이거는 호랑이. 그래서 됐다. 맞아. 저기 재규어도 있잖아. 아 재규어 아빠가. 왜 베개는 미키마우스인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그러네. 호랑이로 맞춰주신다고 했는데 호랑이가 없었대. 아무튼 캐럿들 네. 뭐 듣고 싶은 얘기 있나요? 숙소 구경 안 돼요. 저희 신비주의 컨셉이거든요. 저희 진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예요. 틱톡 비하인드 있습니까? 직접 영업을 했다? 영업을 뛰어다녔다. 요즘 배운 일본어 있어요. 비엔 비엔이 뭔지 알아요? 비엔. 비엔이 힝. 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아이따 갔다 데스 비엔 하면은 보고 싶었어요 힝 이런 거래요. 너무 하얘. 아이고 큰일 났네. 약간 색다른 그냥 각도로 한번 해볼까? 그럴까? 그래 이거를 치우고 굳이 어 색다른 각도로 자.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간 그 뭔지 알지? 화보 각도. 아 약간 그렇지. 이제 인형들이랑 같이 화보 찍는 거지 여기. 이 약간 이 말해도 되나? 어 뭐 이게 인형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엽게만 저한테 여기 엉덩이. 엉덩이가 잘 안 보인다. 괜히 말했다. 괜히 말해. 오늘은 별로 듣고 싶은 얘기가 없으면은 저희는 곧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이 있어서 네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어때요? 그래도 오늘 호시방 보고 좋죠?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알겠어요. 캐럿들 호랑해. 캐럿들 호랑해.
있자. 안녕 카이라톨. 안녕 카이라톨. 카이라톨.